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동형모의고사 강의죠. 동형모의고사 강의니까 드릴 수 있으면 모의고사처럼 풀어보시고 나서 채점까지 하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나서 바로 해설을 들으면 그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지금 2회를 할 건데, 총 2회니까 총몇 문제죠? 80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80문제, 뭐랄까요? 쪽집게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은 다행스럽게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0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은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문제, 채점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만으로도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한 최종 정리로서 충분치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쪽집게 강의,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뭐 이걸 골라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죠.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 민법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판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고요. 또 우리 헌법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따라서 국제법이나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X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1번 대법원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고요.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고 4번 국제법규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 신의 칙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 예외가 뭐냐면 기간이죠.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도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등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를 포함한 우리 법체계 전 영역의 일반 원칙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 2조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물론 강행 규정이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신의칙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은 뭐 상식인 거죠. 신의칙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신의칙이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금반언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금반 원칙이 사법적 영역이니 공법적 영역이니 다 적용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도 나중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5번,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지만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조심할 것은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허락하면서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 용도를 위반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원비죠. 그러면 학원비 범위 내에서는 처분이 허락된 거고 용도가 학원비죠. 학원비가 아니라 다 위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락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아,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18세인 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유언할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은,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속은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의무도 넘어오잖아요. 따라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3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영업의 허락이 있다면 그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는 영업을 할 수 있죠. 행위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4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들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1, 2, 3, 4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잘 나와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 허락에 대해서 법정 대리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취소는 진정한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취소한 때부터 장래 향하여만 효과가 있고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가 행한 행위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면 있으며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 허락이 없었던 것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 관하여 옳은 것은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죠.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는데 최고할 때는 첫째,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최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제한 능력자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이나 능력자가 된 제한 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아직도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그 사람 상대로 최고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번째,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한 곳을 보게 되냐면 추인한 곳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정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이어서 그러한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죠.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상대방은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미성년자가 한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거절은 물론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게 가능하죠. 2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추인여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유예 기간 내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한 곳으로 본다. X죠. 원칙적으로 추인한 곳으로 보고요. 4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정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곳으로 본다. X죠. 원칙적으로 추인한 곳으로 보지만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한 곳으로 봅니다. 5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하는 철회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X죠.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5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부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생사가 불명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생사가 불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가 되는 거죠.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한 경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분행위 못하죠?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 못하겠죠? 그럼 이걸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허가는 사후에 일을 하고 나서 추인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소가 있어야 그 부재자의 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이 취소 없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물론 부재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실정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1번 보통 실종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죠. 그래서 생사가 불명한 때부터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간주가 되는 거죠. 3번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본인도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 X죠. 자,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만료한 때부터 상속이 개시되겠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위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또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은 X죠. 그죠?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본인, 검사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재산의 출원과 정관을 작성할 기명 날인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동 행위로 이해하고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이해합니다. 2번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그 출연 재산은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기속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X입니다. 왜 X냐면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없고 항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 시 법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5번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 유지관행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법인은 유증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입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X죠. 대표권 없는 이사는 말 그대로 뭐가 아니죠? 대표 기관이 아니니까. 2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대표이사에게도 여전히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대표자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맞고 2번이 답인 거죠. 따라서 다만 4번, 3번인데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 대표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3번 X이죠. 4번 다시 볼게요. 4번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표기관 행위고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므로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못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경과실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알고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대표자 행위가 법령 규정에 위반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외관상 직무에 관련 행위로 이해가 된다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 중요한데, 자, 법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적혀 있죠. 따라서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초래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도 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총속 사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다른 규정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사원 자격의 득실병에 관한 정관의 기재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정관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면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법인으로서 계속 유지돼야 되므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인 거죠. 4번. 자, 재단법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다음에 명칭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으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없겠죠. 아무리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렇죠. 따라서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스스로가 직접 권리를 가질 수는 없고요. 그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가 되고 그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가 되는 거죠.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1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명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소송의 당사자 능력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주택법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를 하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자 일단 그 소유 용태는 총이고요.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를 다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일단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아파트 분해의 수익금이 분유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이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분여회가 되겠죠. 분여회장이 아니라 누구죠? 분여회가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항상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도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죠. 따라서 4번은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이어야 되고 5번 피고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갑은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 경우에는 설명으로 좀 맞는 거죠. 자,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낳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문제지면에서 병이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자 여기서 무효인 이유는 법 강행 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2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에 무효이다. X인 거죠. 자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3번 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뭐죠? X죠. 자 4번입니다. 자, 이 제1매수인인 병은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요.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민법상의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무경은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이라고 해요.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데 왜 어렵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특정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무경험은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맞는 지문이죠. 13번입니다. 진의안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용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진의안이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거든요. 따라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3번.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겁니다. 원칙이 유효이니까 유효함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5번 피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X입니다. 원칙이 유효함으로 상대방은 유효함을 입증할 필요 없다.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